지난 영상에서 제가 주말 농장을 팔려다가 부동산 사기단에 걸려서 30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약 1년 동안 제가 고생한 결과 300만 원 플러스 이자 50만 원까지 받았던, 다시 돌려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과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조금 내용이 길더라도 끝까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난 영상 댓글에 보면은 제 사기당한 걸 보고 뭐 악플이 많이 달렸습니다. 바보냐, 멍청이냐. 근데 저도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부동산 거래도 여러 번, 뭐 대여섯 번은 했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사기꾼들한테 걸리면은 쉽게 보통 사람도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 사기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조치는 경찰서에 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경찰서에 가는데 경찰은 신경도 안 씁니다. 이런 사기 사건,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살인 사건이나 뭐 마약, 강도, 이런, 저 범죄 도둑놈을 잡아야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지. 이런 뭐 몇백 소액 사기 사건 이런 거는 저 수사 후순위로 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자세히 그 돈을, 사기당한 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기를 당했다고 내가 인지한 순간 바로 해야 될 게 1순위가 뭐냐면 은행에 전화를 해서 내가 보낸 그 계좌를 동결을 시켜야 됩니다. 동결이냐 뭐냐면은 내가 보낸 그 통장에서 돈을 못 빠져나가게 막아두는 겁니다. 블로킹을 해둬야 됩니다. 입금도 안 되고 출금도 안 되게 막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돈을 계속 내가 돈을 입금하자마자 다른 피해자들도 그 통장으로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인출을 해 가거든요. 그래서 인출 금지 요청을 은행에 하셔야 됩니다. 내 주 거래 은행을 통해서 해도 되고 또 그쪽 내가 보낸 통장 그쪽 은행에다가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사기를 당했으니까 그 계좌를 동결시켜 주고 인출을 못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계좌가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해주셔야 그 다음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걸 인출금지를 안 시켜놓으면은 돈은 다 빠져나갑니다. 억울하다고 뭐 보통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멍하니,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경찰서로 달라고 합니다. 경찰서보다는 은행에 전화를 바로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내가 사기당했다는 거를 알아챈 순간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금융계좌 그 통장을 인출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보이스피싱이다 사기가 많다 보니까 전화 한 통으로도 은행 직원이 그 내가 보낸 그 계좌를 지급 중지를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어느 정도 벌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도시마다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여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서민들을 위한 법률 자문 그 다음에 소액소송을 진행해주는 그런 국가기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일하시냐면은 사법고시 패스하고 아직 판사나 검사 발령을 못 받으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군대 가는 대신에 여기에서 뭐 한 3년 4년 이렇게 봉사활동처럼 해서 법률 자문을 해주는 그런 우리나라 그 국가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 안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내가 이런 사기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소액소송을 진행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비용 하나도 안 드리고 여기에서 소액소송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소액소송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들, 뭐, 저도 여러 번, 대여섯 번 법률구조공단에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 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제가 사기당한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서 이렇게 주면은, 소액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면은, 법원에서 내가 돈을 보낸 사람한테 이 돈을 왜 받았느냐, 소명을 해라라고 송달을 보냅니다. 사실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소명을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기로 인해서 잘못 보내진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판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소명을 했죠. 법률구조공단 소송 걸 때 진행
소명을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당했어. 그럼 상대방 그 통장 계좌에서도 아 자기가 특별히 나한테 이런 받을 돈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판사는 그 다음에 판결문을 내줍니다. 판결문. 아,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데 그 계좌는 정당한 거래로 인해서 보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송금한 돈을 보내준 사람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세요 하고 판결문이 나옵니다. 이게 있어야만 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은행, 그러니까 내가 보냈던 그 은행, 저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이죠. 그 국민은행에 팩스로 보내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 판결문에 내가 사기를 당해서 그 돈을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은행에서 제가 불러준 제 계좌로 다시 돈을 돌려줍니다. 자, 판결문이 제일 중요하고 이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판결문을 받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300만 원 사기를 당했는데 한 1년 동안 이자가 연 24% 해가지고 한 50만 원이 더 판결이 났어요. 최종적으로 이자까지 포함해서 원금 300만 원에 이자 50만 원 해서 350만 원을 저한테 지급하라 이래가지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마음고생한 거 참 난 부끄러워서 남들한테 말도 못한 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동산 사기는 바보라서 당한 게 아닙니다. 저도 뭐 그렇게 경험 없는 부동산 거래 경험 없는 사람도 아니고 따져야 될 걸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참 연극, 이 사기단들이 연극을 잘합니다. 아주 연극을 잘해요. 자, 제가 같은 경우에 사기 당한 그 부동산 업체는 부동산 업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부동산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자 경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자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사가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처음에 전화 와가지고 아 이런 매물을 누가 사고 싶어 하는데요 합니다. 그래서 그 매수자가 또 다른 전화가 옵니다. 말도 아주 점잖게 하고 전혀 사기꾼 티가 안 납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 합시다 하고 하면은 또 이제 부동산에 제가 한 번씩 전화를 할 일이 세 보면 여자 경리가 받아서 그 부동산 사장 사기꾼한테 또 바꿔줘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사기 당할 때 그 법무사도 또 이 가짜 법무사 이 네 명이 총 사기단입니다. 같은 사기단인데 네 명이서 한 사람을 속여먹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고 이런 거 전부 다 대포폰이더라고요. 나중에 경찰 조사할 때 알아보니까 통장도 대포폰입니다. 통장은 노숙자 통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돈 뭐 100, 200 주고 해가지고 이런 사기단들이 이용하니까 경찰에서 그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법무사 제가 제일 그 큰 실수가 이 법무사라는 이 사기꾼한테 돈을 300만 원을 공탁금이라고 보냈던 게 그게 제일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악플을 많이 다시는데 여러분도 당해 보시면은 그 속게 돼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 짜고 전화번호 다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아주 점잖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전화가 오고 통화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다음 제가 또 간과했던 게 큰 돈이면 제가 안 보냈을지도 모르죠. 근데 300만 원 부동산 6천만 원짜리 땅을 내놨는데 300만 원 공탁거래를 하니까 아이고 뭐 크게 저도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사기단들은 그런 300만 원씩을 모으는데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 사람 수십 명한테 그 사기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자 이렇게 꼬셔가지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부동산 거래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절대 그 사람 직접 만나서 신원 확인 안 하고 뭐 이렇게 돈 보내면은 저처럼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예 시간 마음고생 참 자다가 그 당시에는 막 잠이 벌떡벌떡 깨는데 그런 일을 안 겪으시려면은 부동산 거래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늘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